23일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임영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을 위해 멋진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임영웅의 축하를 랜선으로 받은 이 커플은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요. 임영웅뿐만 아니라 나머지 탑6 멤버들도 분홍색 수트를 입고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해 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임영웅이 축가를 불렀던 것은 사랑의 콜센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축가 선물을 받았던 커플은 또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임영웅이 자신의 친구에게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 깜짝 방문했던 사연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임영웅은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자신이 쉴 시간도 부족했지만 의리를 지키기 위해 멀리 부산까지 찾아갔었는데요. 당시 친구는 임영웅의 깜짝 이벤트에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했습니다. 친구의 눈물을 본 임영웅 역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펼친 임영웅, 과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7의 고백 특집을 준비해 보여주었는데요. 임영웅은 직접, 나는 이벤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이다. 학창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촛불로 고백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이 촛불로 이벤트를 해주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 설레이는데요. 임영웅의 고백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5월 엄마와 함께 뽕숭아 학당에 출연했었는데요. 임영웅의 어머니에 따르면 임영웅이 어린 시절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꽃다발이었고, 이 이야기를 임영웅 친구의 엄마를 통해 듣게 된 임영웅의 엄마는 너무 서운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보면 임영웅이 세심하게 꽃을 챙기고 이벤트를 해주는 자상한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임영웅은 현재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 챙겨줄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당분간은 연애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임영웅은 자상하고 세심한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이 임영웅의 고백 스토리를 듣고 너무 설렌다. 실제 여자친구한테는 진짜 이벤트 끝판왕일 것 같다 라며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